자, 시작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번 기말고사 때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투부정사의 행동을 그냥 동사의 행동이 아니고 투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히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it's easy to 뭐 finish it finish the work 할까요? it이 여러 번 나오니까 이런 문장과 그 다음에 뭐 이런 두 가지 문장이 있다. Okay, it's easy. 어떻대요? 쉽다. 쉽대죠. To finish the work.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은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만약에 그녀가 그 일을 끝마치기 쉽다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뭔가를 쓴다는 얘기고요. 여기 뭘 쓴단 말이죠. 그렇죠. For her. 그래서 it's easy for her to finish the work. 왜 of her가 아닌지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는 밑에 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자, it's nice. 어떻다? 좋다. 일 수도 있고 착하다 일 수도 있죠. nice가 그런 뜻이 있다 했죠? To help the poor boy. 그 불쌍한 남자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남자가 도와줬다 칩시다. 어떤 남자가 그 poor boy, 불쌍한 남자아이를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쓴다? of him을 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 It's nice of him. 그는 착해요. 뭐 하다니? To help the poor boy 하다니? 라는 문장은 또 다른 문장이 가능하고 얘는 뭐가 가능하다? He's nice. 그는 착하다. 뭐 하다니? To help the poor boy 하고 같은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 의미상의 주어의 성격이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of him, 아, for him이 아니고 of him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의미상의 주어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면서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사람 주어로 같은 문장이 가능한 걸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해보면 1, 2, 3, 4 중에서 사람 주어로 또 다른 문장이 가능한 게 몇 번인가요? 2번하고 4번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4번 사람 주어로 먼저 문장을 먼저 얘들을 같은 문장 또 다른 방법 먼저 해보면 일단 2번 같은 경우에 같은 문장이 뭐예요? 시제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You were nice가 돼야 되죠. You were nice. 너 착하구나. 넌 착했었다. 뭐 하다니? Her to the airport. 그렇죠? To take her the airport 하고 같은 문장이죠. You were nice. 넌 착했어. 뭐 하다니? To take her to the airport. 자, 이렇게 하면서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까요? 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부사적 용법인데 맞죠? 부사적 용법인데 왜 부사적 용법인가요? 그렇죠. 어찌 어떤이고요.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뭘 하면서 앞에서 배웠냐? 판단 근거라고 배웠어요. 지금 상대방 보고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착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착했다고 내가 말하는 사람이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뭐 하다니? To take her to the airport. 그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다니. 넌 참 착했다. 잘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판단 근거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A의 2번부터 먼저 좀 4번 하고 나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A의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He was silly. 그 다음 뭐? To believe such a rumor. To believe such a rumor로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 무슨 얘기입니까? He was silly. 그가 어땠다? 어리석었다, 멍청했다, 뭐 하다니? 그런 소문을 믿다니, such a rumor를 믿다니.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이
얘가 지금 뭐 만들고 있냐면 요렇게 해서 어찌 멍청 그렇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멍청한 그런 유머를 믿어서 멍청한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고 또 그 어떤 남자가 멍청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는데 Why was it silly? 왜 멍청했니? To believe such a rumor 하다니 똑같죠 이것 이 대답 듣고 싶어 똑같이 Why was I nice? 내가 왜 착했던 거야? 갑자기 나보고 착하다 그러는데 왜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To take her to the airport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to 부정사가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사적인 용법인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was I nice? 내가 왜 갑자기 oh you were nice 갑자기 누가 이렇게 얘기해 oh 넌 참 착했다 어 제가 갑자기 나보고 왜 착하다 왜 착하다고 하는 거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똑같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nice한 to take her to the airport 해서 nice한to believe such a rumor 해서 silly한 어찌 어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판단 근거 이 세 가지 모두 어떤 걸 검토해봐도 얘는 확실하게 부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A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어떻게 되겠다? It was nice of you to take her to the airport가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도 It was silly of him to believe such a rumor 그런 그 다음에 이때는 to 부정사 용법은 조금 달라집니다